블록체인상의 암호화폐를 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냐? 오늘 이 자리에서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분들이나 누가 아 오늘 아침부터 그렇게 서둘러서 나가더니 그래서 뭘 듣고 왔냐?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비트코인 도대체 뭐야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MOIP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VOIP가 뭐죠, 여러분?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다가 우리가 목소리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VOIP가 개발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 출장 가서 비싼 국제 전화를 써야 했고 항상 각 나라의 한두 개인 독과점 통신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실어 보낼 수가 있었는데 인터넷이 개발된 이후에는 인터넷에 목소리를 실어 보내니까 요즘 출장 가면 누가 국제 전화 쓰나요? 아니면 카톡 영상 메시지 하나요? 카톡 하시죠? 아니면 페이스타임 같은 거 하고 그런 게 이제 VOIP고 산업을 그렇게 발전 파괴를 시킨 거죠. 기존의 통신 산업에 아주 와해적인 혁신을 가져온 건데 예컨대 이거는 머니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상에서 화폐 가치 밸류를 트랜스퍼 전 지구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 고안해 낸 거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경우엔 그런 의미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인터넷 프로토콜 상에서 중개자 없이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의 키핑, 레코드 키핑, 거래 기록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개자들의 거대한 서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 좀 더 산업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 좋다. 근데 블록체인이 이제 앞으로 많이 산업을 바꿀 걸 또 알겠는데 근데 왜 암호화폐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게 아니냐. 암호화폐가 도박이고 사기니까 이거 불법화해도 블록체인은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블록체인의 이런 미래가 암호화폐의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느냐라는 질문, 의구심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인터넷 경제와 블록체인 이코노미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예컨대 인터넷 경제에서는 모든 가치가 지난 20년간 인터넷이 정말 세상을 진짜 뒤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가치를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닷컴 버블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했는데 인터넷 경제의 가치는 어디로 다 귀속이 되죠?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아까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의 주식으로 이것이 다 표상이 됩니다.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인터넷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밑에 TCP/IP나 HTTP나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HTTP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웹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IMAP라는 프로토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메일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프로토콜들 위해서 예컨대 그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서비스 응용 서비스로만 가치가 다 표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그래서 항상 군사적인 목적이나 정부 펀드 사업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월드 와이드 웹을 발명한 팀 버너슬리 영국의 과학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웹을 쓸 수 있게 엄청난 발명을 했는데 그분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냥 과학자시죠. 영국 여왕한테 기사 자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팀 버너슬리 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명예와 물론 이제 훌륭한 과학자로서 이제 살아갈 충분한 이제 자산은 모으셨겠지만 반면 이 양반이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었을 때 6살, 7살 코 찔찔 흘리는 이제 어린이였던 마크 저커버그라는 어린이는 그로부터 한 25년이 흘러가지고 세계 5위의 부자가 됩니다. 저 인터넷 프로토콜들 위에 그냥 애들 장난 같았던 하버드 학생들의 얼굴 책 페이스북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5위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약간은 불균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리액션, 어떤 반응으로서 블록체인 이코노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회사들이 없습니다. 여기는 비트코인도 어떤 특정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이더리움도 특정 회사의 소유가 아닌데 이런 프로토콜을 이루는 그 블록체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들의 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비트코인이라는 토큰, 이더라는 토큰들의 가치가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토콜 단의 가치가 직접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경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fat, 두텁고 프로토콜이 thin, 얇았는데 블록체인에서는 프로토콜이 fat하고
애플리케이션이 thin한 거죠.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제가 창업했던 뭐 거래소라든지 지갑 서비스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오히려 더 왜소하고 이 프로토콜 자체에 인터넷 이코노미와 다르게 회사들의 주식이 아니라 그 프로토콜 자체에서 발행된 네이티브 코인들, 그 크립토 토큰들에 직접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가치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옳다는 아니지만 서로가 겹치지 않는다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다른 경제의 문법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